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은 평소에 사용하는 어플 중에서 이제 동영상 어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 앱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컴퓨터 말고 간혹 가다가 제가 뭐 짤막짤막하게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이제 프리미어까지 굳이 쓸 필요 없이 좀 간단하게 하는 거라든지 막 디테일한 보정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거 말고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요즘 충분히 할수 있는 게 많아서 이제 그런 어플들을 많이 사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플을 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편하고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 중에 하나가 몰디브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그 몰디브 일반 사진 어플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정하기도 되게 좋고 필터 종류가 많아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사진 어플을 썼었는데 이제 비디오랩이라고 하는 어플이 따로 있어서 그 어플로 이제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동영상 편집을 간단하게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비디오 어플 되게 많이 써봤는데, 아무래도 제일 좋은 점은 프리미어 회원이 되면은 고화질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프리미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필터 기능이랑 스티커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게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좀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쓰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필터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이런 기능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몰디브 랩에서 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도 따로 있고 그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필터들이 있다 보니까 필터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내 영상의 색감이 바뀌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제 몰디브 앱을 키면은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비디오 에디터, 그리고 모션 스티커, 뭐 텍스트 연출 효과, 뭐 뮤직비디오 만들기, 스튜디오 등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기능들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알림이라든지 뭐 컴퓨터 같은 거 전부 다 허용해 주시면 되고, 동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제 동영상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홍대에 코코넛 박스라고 하는 곳을 놀다 왔어요. 여기가 미디어 전시회로 좀 유명한 데여서 좀 사진을 좀 예쁘게 찍고 왔으니까 이걸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불러오면은 정말 세심하게부터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어울리는 음악들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악들 하나씩 들어볼 수 있고, 이게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따로따로 찾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고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노래를 이렇게 불러와주면은 그 불러와준 노래를 그 알맞은 영상에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한번 틀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몰디브 앱이 좋은 게 약간 그 영상에서 영상으로 넘어갈 때 어색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어플이라든지 웬만한 이제 프리미엄 프로같이 전문가들이 쓰는 데는 없는 기능들이잖아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자막들까지. 자막도 넣어주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손으로 터치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두 손가락으로 타임라인 길이를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수정하고 싶으면 확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확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점이 필터인데, 필터 같은 경우 이렇게 하나씩 제가 적용을 해봤거든요. 뭔가 좀 전체적으로 광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여기가 코코넛 박스니까 이번 필터는 제가 코코넛 필터로 한번 입혀서 적용을 해볼게요. 모든 필터 적용으로 모든 영상에다 한 번에 필터를 입힐 수도 있고, 그냥 이제 하나하나 선택해가지고 입힐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동영상 처리를 해주면 된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사용자이기 때문에 일반 화질이 아니라 고화질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요. 깨지지 않게. 이제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몰디브 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포토 앱이 아니라 비디오 앱이기 때문에 200종 이상의 동영상 전용 필터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크고, 동영상의 화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색감을 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제일 크고요. 400종 이상의 움직이는 스티커들이 있으니까 제 이런 영상들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보통 무한도전이라든지 옛날 동물농장 마리틀 등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런 스티커들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한글 폰트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운받아도 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했던 영상의 텍스트 추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막용 라벨로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다른 앱에는 없는 기능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일일이 라벨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자막 설치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이렇게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동영상 자르고 붙이기 이거 되게 편해서 그냥 컷컷컷 누르고 붙이기 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붙어지고, 동영상의 밝기라든지 그리고 채도, 색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조절을 해서 약간 영화 색감 같은 영상도 제작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배경들이라든지 약간 움직이는 배경으로 브이로그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영상 크기라든지 그런 비율 같은 것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원클릭 장면 효과라고 해가지고 트랜지션 기능이 있다고요. 진짜 이거는 어플에서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기존에서 스튜디오에서 꾸미던 영상들 그런 것도 또 저장 가능하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잘자잘한 이런 기능들이 많으면 그 어플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급할 때는 프리미어를 못 쓸 때, 핸드폰으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요즘에 동영상 관련해가지고 뭐 배워보고 싶거나 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좀 쉽게 쉽게 편집하는 방법 없을까 하시는 분들, 몰디브 비디오 랩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처음으로 영상 편집 같은 걸 잘 모르겠어서 브이로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